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개구리와 외우러 동화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오늘은 청개구리 이야기와 함께 즐거운 도크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목은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오늘 도크 활동은 아주 간단해요. 색종이와 나무젓가락으로 파란색 깃발과 하얀색 깃발을 만들 거예요. 파란색 깃발을 청기라고 하고 하얀색 깃발을 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는 착한 개구리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면 엄마의 명령대로 움직이면 되고 나는 말 안 듣는 청개구리입니다 하고 표를 붙이면 엄마의 명령 반대로 하는 놀이에요. 그럼 한번 먼저 준비물을 볼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파란색 색종이, 하얀색 색종이, 그리고 나무젓가락 두 개, 풀. 아주 간단하죠? 그럼 먼저 깃발을 만들어 볼까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나무젓가락을 가운데에 붙일 거예요. 풀을 색종이 가운데에 붙이고 나무젓가락을 붙여서 색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깃발이 완성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내가 착한 개구리인지 아니면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인지 펜으로 종이에 써 붙일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완성되었네요. 오늘 저를 도와줄 친구 두 명, 유나 그리고 펜슬보이입니다. 유나는 착한 개구리, 펜슬보이는 말 안 듣는 청개구리군요.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이 개구리는 말을 안 듣는 개구리입니다. 백기 들어, 청기 들어, 백기 들지 말고 청기 들어. 청기 들지 말고 백기 들어. 앉아. 일어서. 엎드려. 뒤로 가. 앞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정말 말 안 듣는 개구리네요. 이 개구리는 말을 잘 듣는 착한 개구리예요.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백기 들어. 백기 내려. 청기 들어, 청기 내려, 백기 청기 모두 들어, 백기 청기 모두 내려, 앞으로, 뒤로, 번쩍 뛰고, 뒤로 돌아, 앞으로, 뒤로 돌아, 앞으로, 백기 청기 모두 들어요. 흔드세요. 네. 정말 말을 잘 듣는 개구리죠? 청기 올려, 백기 올려 게임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도 꼭 엄마하고 같이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도크 활동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목소리) 구독하고 벨 꾹 눌러주세요.